지금 저는 노광무침 반찬 한 가지 뚝딱 했습니다.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수원 매산시장 들려서 그 노점상 그 바닥에 깔고 이렇게 이것저것 야채를 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. 거기서 노각을 이제 덤으로 많이 이렇게 2,000원에 한 바구니를 주셔서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무쳐보았습니다. 노각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무쳐먹는 건데요. 노각을 이제 썰어서 이렇게 소금에 한 15분 절여서 소금 절인 거거든요. 절여서 이렇게 꼭 짠 다음에 한 그 짠 국물 한 두어 스푼 남긴 거에다가 저는 고추장 넣고 설탕 한 큰술 넣고 식초 여유 있게 좀 넣고 파 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무쳤습니다. 아삭아삭 또 여름 끝나가는 점에 또 별미가 될 수 있겠죠. 아삭아삭 뿌려서 많이 생각지도 않게 노각 반찬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하답니다. 행복이가 또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